일주일 동안 열린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가 포항 장성교회를 끝으로 마무리됐습니다. 마지막 날 현장과 이번 기도회의 열매를 취재했습니다. 연말 정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지난해부터 세금을 납부하기 시작한 목회자들의 연말 정산, 올해는 어떻게 해야 할지 알아봤습니다. 예장합동총회가 영성을 회복하기 위한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소송 목회자와 평신도 간자리에 모인 전국 직분자 금식기도의 현장을 연결해보겠습니다. 한국기독교부흥협의회가 새해 신년 감사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부흥사단체로서의 역할을 다짐했습니다. 한국복음주의협의회가 새해를 맞아 첫 원례 발표회를 열었습니다. 2년 동안 한복협을 이끌어갈 신임 회장의 종교교회 최희우 목사를 선출했습니다.